공비로 세금정에 잠입했다가 생포된 북괴소위 김신조는 육군 방첩부대에서 기자들 앞에 그 첫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명 미그 잡는 도깨비라고도 불리우는 이 팬텀기를 우리는 얼마나 갈망해왔던가. 이 오랜 수건이 풀려 이제 북괴의 어떠한 공중기습도 즉각 조처할 수 있는 공중세력의 터전이 여기 마련됨으로써 우리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전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군 사상 처음으로 팬텀 전투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지난 23일 공군 공공기지에서 거행된 창설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공군 장병은 이 훌륭한 전폭기 도입을 계기로 비록 숫자 면에서는 열세일지라도 평소의 훈련과 투지와 우수한 기술로서 이것을 보완하여 맡은 바 임무에 더욱 정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공수호의 기술로서 투철한 사명감 속에서 전기연마에 꾸준히 노력해온 공군 팬텀 전투비행부대에 가 공공대대가 3만 6천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하여 지난 4월 21일 주영복 참모총장으로부터 영예 비행안전부대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구 공공기지에서 난 F-4D 팬텀 전폭기 12대로 구성된 미 공군 제497 전술비행대대의 도착을 환영하는 환영식이 거행됐습니다. 이 비행대대는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 보완책으로 공군력을 20% 증강하기로 약속한 미국의 대한 군사 공약에 따라 한국에 고정 배치된 것으로서 주한 미 공군의 팬텀기는 모두 72대로 늘어났습니다. 노재현 국방부 장관과 브라운 미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대시 한미연합사령관 등 양국군 순회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환영식에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조종사 여러분의 이번 배치는 미국 정부의 대한 방위 결의를 다시 한번 분명히 표시하는 동시에 북괴의 무력 도발을 분쇄하는 힘의 사자로서 새로운 양국 협력 시대의 기수가 될 것이라고 찬양했습니다.